제가 오늘은 속눈썹에 힘을 좀 줘봤어요. 자, 보실래요? 보실래요? 더 가까이 보세요. 자랑해야겠어요. 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Staring at the window on a cloudy morning, trying to lick her wounds while the tea is warming. Sometimes it's like a bird that's never shipped out. Sometimes you go around and I never run the red. This week has been a mess, but I'm gonna tell you. 안녕 미우들, 재미포입니다. 오늘 언니 왜 도대체 베이스 먼저 깔고 왔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. 제가 사실 베이스를 지금 열심히 말을 하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카메라에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.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진짜 열이 받더라고요. 저 지금 가뜩이나 집이 덥고 굳이 집에서 니트 입고 있거든요. 굳이 집에서 선글라스 끼는 사람처럼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촬영을 열심히 베이스까지 하고 나니까 촬영 보니까 음성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베이스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려고요. 어차피 오늘 색조가 중요하거든요. 색조합이 진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오늘 색조합 제가 진짜 집에서 어제 2시간 동안 모든 저 화장품들을 발라가면서 제가 얻어낸 색조합이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.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어떤 거 사용했는지 빠르게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. 제가 일단 오늘은 자빈드 서울 선베이스를 먼저 깔아줬어요. 그래서 프라이머 겸 그 선베이스를 사용을 해줬고요. 그리고 자빈드 서울의 윙크 파운데이션,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어요. 신상이죠? 곧 제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제 효자 아이템입니다. 자빈드 서울 파운데이션 20호를 얼굴에 척척 발라서 깐달걀처럼 얼굴을 한번 빛을 내봤고요. 그 다음에는 쿠션을 19호를 얼굴 안쪽에 살짝살짝 레이어링을 해줬어요. 아 그래서 조금 얼굴에 양감이 살아나도록 연출을 해줬고요. 이 자빈드 서울 베이스가 컨실러가 따로 좀 필요 없는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, 리퀴드 컨실러 따로 사용을 안 했지만 루나의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눈 밑 어두운 음영을 잡고 그리고 여기 잡티 정도만 가려줬거든요. 그리고 저 파우더 처리 살짝 해줬습니다. 네, 이니스프리 포어블러 파우더인데 이거 여드름 피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파우더예요. 보들보들해지거든요, 피부가.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이스 메이크업 끝냈습니다. 쉐딩은 오늘 에뛰드의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를 사용을 해줄게요. 이름이 너무 웃겨, 재창조. 오늘 메이크업은요 살짝 스포했듯이 초겨울에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겨울미 뿜뿜하는 그런 색조합을 뿌려서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. 오늘은 눈 화장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. 제가 속눈썹에 힘을 많이 줄 거거든요. 속눈썹에 아령 2kg짜리 올리고 이렇게 눈꺼풀 스커트를 할 정도로 제가 속눈썹에 힘을 빡 줄 거라서 오늘 다들 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이돌들 모두 긴장하세요. 왜냐면 제가 아이돌 속눈썹으로 아이돌분들 뺨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좀 속눈썹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바로 들어갈 건데요. 아멜리의 코코아 베이지 섀도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. 이게 울먹울먹한 느낌이 나는 음영 섀도우래요. 제 체격은 누구보다 건장하고 되게 튼튼하지만 오늘 눈만큼은 여리여리해지고 싶거든요. 그럴 때 사용하는 섀도우예요, 여러분. 처음에 바르면 좀 뉴트럴한 베이지 색상인데 이렇게 살짝 펴발라주면 펴발라준 가장자리가 뿔그스름한 느낌이 나는 되게 예쁜 섀도우라서 이거 한때 이 아멜리 품절템이었거든요. 요즘 유행이라면 또 제가 놓치지 않거든요. 저 유행병 걸려가지고 제가 또 유행병 중환자라서 제가 그런 건 다 놓치지 않고 구매하고 따라하기 때문에 저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왔던 제품이에요. 빡센 메이크업을 즐겨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여리여리한 청순한 메이크업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그런 컬러예요. 땀나서 곱슬머리가 살아나고 있어. 당장 가라앉아라. 나대지 말고. 그리고 여기 애교살 부분에는 요 아멜리 방금 사용한 코코아 베이지 색상이랑 함께 발레리나 색상을 사용을 할 거예요. 이거는 뽀얀 핑크 컬러거든요. 눈 밑에 음영 넣으면 칙칙하신 분들은 이렇게 밝은 컬러 섞어서 언더 음영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딘토의 1x1 아이 디파이너 아이라이너로 애교살 그림자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제 드디어 애교살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하죠.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첫 번째 베이스는 끝났습니다. 자꾸 제 시선을 강탈하는 게 있는데요, 여러분. 저거 보이시나요? 네, 가운이가 제가 큰맘 먹고 산 장식장에 저렇게 네, 예쁘게 낙서를 해놨더라고요. 화가 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? 애기라서 넘어가야죠. 만약 친구가 저랬다면 손절하겠지만 제가 제 딸을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성격 좋은 척 넘어갔습니다. 네.
그 다음에는 클리오의 전용 노을 피크닉 섀도우에 요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. 컬러요. 포인트 색상이라서 음영을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. 눈화장이 전체적으로 진해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살짝만 음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눈 뒤를 연장한다는 느낌만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. 요 다크로즈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아주 얇게 점막에 그려줄 거예요. 진짜 얇아야 돼요. 두꺼워지면 안 되고 완전 점막 쪽에 그려주시면 됩니다. 긴장돼요, 긴장. 그냥 속눈썹을 붙일 거니까 붙였을 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. 제가 사실 오늘 인후염이 좀 있는데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지금 목소리를 한 두 톤, 세 톤 올려서 말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목소리 일부러 이렇게 내숭 안 떨면 진짜 이렇게 나거든요, 목소리가. 목소리가 그냥 네, 저 그냥 지하 바닥에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낮아져요. 목소리 나오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. 말하는 것조차.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 좀 목이 아픈 티를 너무 팍팍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영상 들어오시자마자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톤을 올려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목이 너무 아프네요. 이번에 팔레트의 이 컬러 제일 어두운 컬러를 얘랑 이렇게 섞어서 살짝 밀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쌍꺼풀 라인 제일 안쪽에 아이라인 그려진 부분 바로 위에 그냥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막 속눈썹을 막 긁어가면서 음영을 주세요. 이제 밀키한 색상의 브라운 색깔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언더에 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언더에 앞머리부터 속눈썹을 다 긁어가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완전 삼각존 끝에까지 그어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라이너 자체가 색깔이 되게 연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삼각존을 채워넣었다 막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자연스러운 라이너예요. 제가 한 몇일 전에 올렸던 생얼 메이크업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언더라인까지 그려주셨는데 약간 지금 2% 부족한 부분은 글리터 스틱, 쉬머 스틱, 이 애교살 스틱으로 그 2%를 채워넣어주시면 되거든요. 저는 애교살에 딱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 풀린 글리터 핑크라이트 눈 밑에 전체적으로 살짝 얹을 건데요. 살짝만 쑥 얹어줄게요. 뭔가 핑크빛이 살짝 돌도록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속눈썹을 붙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속눈썹들을 살짝 뷰러로 꼼꼼하게 컬링을 해주세요. 먼저 저는 속눈썹이 좀 짧은 편이라 이렇게 바짝바짝 올려야 돼요. 아, 그리고 이 뷰러 진짜 왕추천 여러분. 디어달리아 거 이거 진짜 뷰러 추천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속눈썹을 붙일 준비를 하시고 뷰러를 꼼꼼하게 하신 다음에 마스카라를 딱 한 번만 이렇게 칠해주세요. 한 번만요. 그러면 제 속눈썹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? 준비 운동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뭐 약간 예를 들면 운동하기 전에 손목 돌리기 같은 게 끝난 셈이죠. 손목 돌리고 뭐 고개 돌리고 이런 게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속눈썹을 붙이면 됩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찾아온 깜빡 속눈썹이에요. 이게 진짜 여러분 가성비가 좋아요. 낱개 속눈썹이고요. 원래는 쿠팡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었는데 요즘 좀 인기가 많아졌어요, 이게. 왠지 모르겠는데 얘가 너무 인기가 많아졌어. 저만 알고 있었던 그런 속눈썹인데 말이죠. 아쉽게. 그래서 좀 구하시기 힘드실지도 몰라요. 근데 쿠팡에 있을 거예요. 요거는 10mm 1기둥짜리고요. 먼저 속눈썹 풀을 준비해 주십니다. 빠밤. 1단계. 이렇게 속눈썹 풀을 손등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깜빡 속눈썹, 요 속눈썹 플라스틱에 묻혀놓고 계셔도 돼요. 그리고 두 번째. 빠밤. 쪽집게가 필요합니다. 저는 필리밀리 거거든요, 이거. 먼저 하나를 뗄게요. 뗐잖아요? 요 모양대로 눈에 올라갔을 때 요렇게 붙으면 요 속눈썹이 위로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신 다음에요. 속눈썹 풀이 살짝 투명해지면 위에다가 이렇게 풀을 스푼으로 밥 뜨듯이 쑥 긁어주세요. 쑥. 그러면 속눈썹 여기 위에 풀이 붙었잖아요? 자, 이제 요거를 제 눈 밑에다가 붙일 거예요. 세상에서 제일 거만한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. 거울을 밑에다 이렇게 눈 밑에다가 놓으시고 콧구멍 밑이 좋겠네요. 여기다 여기 정도에 살짝 놓으시고 속눈썹 아래가 보이게 해주신 다음에 약간 세상에서 제일 키 작은 사람을 내려보듯이 뭘 봐? 아, 뭘 보는데? 너 나한테 불만 있냐고. 야, 불만 있냐고.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눈을 내려 깔아주신 다음에 내 속눈썹 밑에다가 슬쩍
주세요. 보셨나요? 수업을 여기 슬쩍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. 얘가 지금 깜빡 속눈썹이잖아요. 풀 보이시죠? 제 속눈썹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. 아래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슉. 여기까지 속눈썹을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럭키래쉬라고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하게 생긴 속눈썹이에요. 모양이 좀 엄청 특이하죠? 얘 같은 경우에는 풀을 이렇게 위에다 먼저 이렇게 발라놓고서 풀이 조금 말랐을 때 하나를 끝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슉 떼서 사용을 하는 속눈썹이거든요? 얘도 듬성듬성 붙여주면 되게 특이하고 예뻐요. 얘는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에 뾱 꽂아서 심어주시면 속눈썹이 더 예쁘게 표현돼요. 다 붙이면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좀 다르죠? 자, 이렇게 속눈썹을 끝냈습니다. 속눈썹이 있어야 눈화장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. 눈꼬리 같은 경우엔 오늘 요 아까 사용한 팔레트의 제일 진한 컬러를 섀도우로 이렇게 음영을 잡아주기만 할게요. 요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애쉬 컬러 마스카라로 이렇게 조금만 더 컬링을 넣어줄게요. 언더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.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눈화장도 다 끝이 났어요. 제가 언더 속눈썹이 진짜 부족한 편이라서 섬유질이 그득그득한 속눈썹이 길어지는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밑에 컬링을 해주시고요. 나는 언더 속눈썹 몇 가닥만 붙여보려고 해요. 더 툴랩의 언더래쉬고요. 진짜 눈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언더래쉬 사용할 때 현미경 안경 쓰시고 사용하셔야 될 정도로 되게 조그만한 언더래쉬거든요. 그만큼 너무 자연스러워요. 언더래쉬는 너무 촘촘따리 붙이지 마시고 적당히 좀 간격을 띄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끝! 저는 속눈썹이 없는 편이라서 이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언더 속눈썹을 붙였지만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. 언더 속눈썹 기신 분들은. 자, 그리고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요. 어우, 민망해라. 누가 이렇게 밝고 조져놨을지 저도 모르겠네요. 제 자신이겠죠, 뭐. 코드 글로 컬러의 로지무화과 컬러예요. 근데 이게 제가 한동안 되게 자주 썼는데 악마의 블러셔처럼 좀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좀 흉측해지기 전까지는 자주 썼는데 근데 모양새가 흉측해지고 나서는 못 썼거든요. 이 컬러를 볼 가운데에만 톡톡 얹어서 좀 색감이 확 올라오게 만들어주고 이 3CE의 모노핑크 블러셔를 사용할게요. 이 블러셔로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해주면서 약간 블러셔가 수채화처럼 뽀얗게 퍼지도록 연출을 해줍니다. 이제 레브론의 라이트 핑크 파우더를 사용을 할게요. 아, 저 이 제품은 청담샵에서 무려 꼼나나에서 제가 웨딩 메이크업을 받을 때 제 메이크업을 해주시던 쌤이 속닥속닥 알려주신 강남샵에 널린 마법의 하이라이터라고 말씀해주셨던 하이라이터거든요. 어, 감자야, 왜? 감자! 제가 또 하이라이터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하이라이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. 이건 메이크업 포에버의 펄리 로즈라는 컬러거든요.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은 하이라이터. 글린트 다음으로 너무 제가 영업하고 다니고 싶은 가성비는 안 좋지만 제품력은 뛰어난 그런 하이라이터예요. 놓치기가 싫은데 근데 가격이 조금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요. 그게 문제긴 하죠. 핑크광이 살짝 도는 하이라이터긴 한데 이게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쿨톤들을 위한 하이라이터도 아니고 굉장히 화사해 보이게 사이버틱하지 않게 핑크광이 나는 그런 로즈골드빛 하이라이터인 것 같아요. 페리페라의 김여주 집합이라는 조금 난해한 이름을 가진 뉴트럴 로즈 색상의 립스틱이고요. 이걸 이렇게 베이스 립으로 사용을 할게요. 김여주 집합! 을 발라주신 다음에 모스의 새로 나온 틴트거든요. 수우파 노제님이 바르고 사진 찍으셨던 컬러인데 프렌치 로즈라는 색상이에요. 얘랑 바르면 되게 예뻐요. 얘를 입술 안쪽에 이렇게 바를게요. 느낌이 코랄이 한 방울 똑 섞인 장미 메이크업 같아요. 생장미?
마무리로 메이크메이크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색상으로 휘뚜루마뚜루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앞머리 잘랐거든요, 여러분. 제가 원래 앞머리를 혼자서 자르는 편이에요. 미용실에서 앞머리 자르긴 좀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문방구 가위로 잘라버렸죠.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어요. 이거를 컨텐츠로 영상을 찍어서 남겨놓을까 했는데 제 귀차니즘이 오늘 저를 허락하지 않았네요. 그걸 제가 다음엔 제 앞머리 자르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메이크업이 정말 힘겹게 끝이 났고요. 이제 어머 아! 어머 어떡하니. 어머 웬일이야. 자 이렇게 정돈을 해왔어요. 어우 저 아까 심장마비 걸릴 뻔했잖아요. 저 진짜 심장이 멈출 뻔했잖아요. 제 앞머리 너무 놀라가지고.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오늘 겨울미 가을미 뿜뿜하는 화사한 추운 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제목인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오늘은 좀 속눈썹에 힘 좀 주세요 여러분.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제 속눈썹 방법을 따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잘 알려드렸죠? 그러면 어머 나 입술에 이빨에 끼었니?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말 많고 오늘은 게다가 탈도 많았던 제이미포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러면 우린 다음에 또 봐요. There another winter on a cloudy morning, trying to lick her wounds while the tea is warming. Sometimes it's like a bird that's never shipped out. Sometimes you go around and I never run the rail. This week has been a mess, but